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그럼 같이 그렇지 뭐 거의 주제 높으신 분인데 아니 낫습니다. 저희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이재명 측, 이재명 대표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측 대표가 뭐 걸려있는 사건입니까? 네.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유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 지속적으로 손을 봤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뭐인지 잘 설명할게요. 네. 뭐인지 잘 설명할게요. 경기도에 축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한 남북 관련 관계자들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두는 게 어떤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진행해 나가야 되고 경기도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실행 가능한 어젠다를 도출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사 시절 최근 유아영 힌텍스 대표이사 소속돼 있는데 관련해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연설 마치셨으니까 연설문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을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표한테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만한 한간 이야기들이 많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성난 국민의 마음을 듣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고달픈 5년을 선언하는 연설 같았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새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8개 있어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자꾸 쓰고 싶은데 손가락이 근질근질한데 그러면 또 뭐 정치적으로 해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쓰고 있는 중인데 정말 적반하장하면 안 됩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낍니까? 그런 생각 안 떠오르게 후안무치, 적반하장 이런 생각 좀 안 들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